모터보트가 바다를 가르며 시원하게 질주합니다. 서핑보드가 익숙치 않아 연신 바닷물에 빠지지만 마냥 즐겁습니다. 때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동해안 해수욕장은 벌써부터 피서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의 90여 개 해수욕장은 다음 달 10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합니다. 하지만 기온이 올라가면서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해변을 찾고 있습니다. 서핑으로 유명한 양양 죽도 해변은 이미 서퍼들로 가득합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파도가 조금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초보자들 타기 되게 좋아요.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바닷가를 찾았지만 더위를 피하기는 동해안 해변만한 곳이 없습니다. 집에 있기 답답해서 모처럼 나왔는데 꼭 이제 바다에서 애들도 잘 놀고 피서 온 것 같고 좋네요. 최근 코로나19로 북적이는 바다 대신 한적한 산을 선택하는 피서객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에는 지난 주말부터 피서객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런 데 있다 여기 얼른 공기 좋고 땀 흘리고 나가서 이제 사고 한번 하고 들어가면 좋아요. 실제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지난 주말 38만 대가 넘는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해 강원도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일주일 만에 5만 대 이상 늘었습니다. 또 KTX 강릉선도 주말이나 휴일, 주요 시간대는 대부분 만석입니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산과 바다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동해안이 피서지로 각광받고 있는 겁니다. 다만 강원도를 비롯한 동해안 지자체들은 방역 차원에서 해수욕장 개장 기간 예정됐던 각종 축제와 이벤트를 취소했습니다. 또 관광객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과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헬로 TV 뉴스 박건상입니다.